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쥐라기 월드로 들어왔습니다. 잠깐 튜토리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직은 얘 진짜 쓰레기죠.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잠시만요. 딱 좋습니다. 네. 저도 언젠가는 전설의 공룡 인도미우스 렉스를 얻을 겁니다. 우선 공룡을 만납시다. 자, 이 버튼을 누르면은 사료가 주는데, 여기 이거 보이시나요? 고기 표시. 왼쪽 상단 쪽에 있는 다 사료인데, 이게 다 떨어지면 먹이를 못 줘요. 연속으로 누르면 이렇게 계속 줍니다. 그리고 창조연구소에서 헨리우 박사한테서 이렇게 진화를 시작하면은 가속을 일단 해고, 좀 더 좋은 공룡들은 진화 성공이 한 번에 되지가 않으니까, 진화 성공이 한 번에 되지 않을 땐 또 왼쪽 상단에 맨 끝에 레벨 옆에 있는 DNA 포인트가 다는데요. 진화 성공이 예를 들면 반밖에 안 됐다. 그러면은 이걸 한 번 더 쓰고 지정된 시간을 또 기다려야 됩니다. 일단 수집해보죠. 트리케라토스 1성이네요. 전투장으로 돌아갑시다. 마중과 싸우셔가지고 그냥 넌 이제 뒤졌어. 이렇게 자 왼쪽 상단에 맨 끝 맨 첫 번째는 포위로 올려주는 거고요. 이거 액션 포인트를 늘려주면 되고, 이게 방어, 그리고 제가 누른 게 공격입니다. 공격이 높으면 공격이 그리고 이기면 이렇게 되죠. 모르고 가속을 떴지. 그래도 자 배치해요. 뒤에 수많은 공룡들이 60년 초식이랑 같이 나와도 되나? 그리고 방사장이 초식 방사장보다 작네. 그리고 왼쪽 상단에 퀘스트가 있습니다. 꼭 깨줍니다. 원래 레벨 새로운 전투
지금 새 확장이라는 공원 확장이 새로 생긴 게 그런 거 레벨도 꼬박꼬박 올려서 아주 거대한 공원을 또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이 팩, 이 카드는 제대로 주는 거라서 이걸 키우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 들어왔네요. 이걸 가속해 주세요. 시간이 남아돈다면 뭐 각오를 안 하고 기다렸고요. 처음 로딩할 때 좀 오래 걸리니까 그것도 좀 생각하시고요. 이렇게 세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죠. 여기 왼쪽 상단에 팩이라는 게 있죠. 이걸 누르면 이렇게 팩이 많은데 이런 건 다 되고요. 솔직히 저기 5시간, 6시간 정도 기다리면은 무료 팩을 주니까요. 잘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소식 같은 게다. 자 이제부터 첫 발을 내딛은 시라고 보시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어머 지금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라기 월드는 지라기 공원에 뭐라 해야 될까 진화편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왼쪽에서 위쪽에 이렇게 지라기 공원이 보입니다. 여기에는 아직 살고 있는 공룡들이 있어요. 여기 말이죠.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튜토리얼을 끝내셨다면은 준비가 끝났다. 아 참 이걸 누르고 있으면은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뜨거운 게 됩니다. 이렇게 길을 이렇게 그 돈이 쌓이는데요. 여기 돈을 쌓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구경을 오거든요. 또 이거 꼬박꼬박 받아내셔야 돼요. 저는 이거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다른 분들은 이거 한 번 클릭하면 되세요. 하신 분은 네, 이렇게 꼬박꼬박 꾸미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 하고 싶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사정을 누르면 얘들이 이렇게 소리를 질러대는데 이거 어떻게 놔두지. 하여튼 오늘은 마지막 전투를 보여주고 이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보 초식은 익룡한테 되고 익룡은 수중 공격하고 수중 역시 육식에는 초식이 강하다. 그러니까 이 타입을 잘 가셔야 돼요. 일단 초식을 먼저 앞에 놓고 육식을 넣고 이것만 데리고 가도 뭐 이길 수도 있죠 뭐.
아니라 하면은 그냥 죽어도 그 뒤에서 나니까요. 딸기를 보여주고 한번 가겠습니다. 폰이었을 때 이 포인트를 사용하고서 공룡을 바꾸고 네. 닭딸기를 보여주고 오늘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덜 있어요. 무척 멋있다. 다음에도 더 새롭고 재밌는 게임으로 돌아오겠습니다.